타임즈. 네, 에릭 크랩톤 시그니처 아닙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수미쌍 블랙키네요. 네, 이게 뭐 블랙키 에릭 크랩톤 모델은 아니고요. 네. 57입니다, 57. 근데 저희가 저스트 원 나잇 그 동경 무도관 라이브죠. 거기 이러고 서 있는 에릭 크랩톤 이렇게 조끼 입고 이러고 서 있는 건 이건 이만큼 썩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거 네. 네. 지금 57 아주 잘 썩은 네. 이게 지판이 조금 더 썩었네요. 네. 쟤는 이거보다 조금 덜한 것 덜한 같은데, 것 같은데 네. 이거... 시리얼 바이 시리얼로 네. 두 대 연속으로 57 보내드릴 건데요. 저희가 이제 첫 시간에 에릭 크랩튼을 하면서 생긴 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하이테크의 기타다. 그렇죠. 네. 엄청 기술력이 많이 담겨 있다. 네. 근데 57은 생긴 대로입니다. 예, 그냥 네. 뭐... 빈티지하게 생겼고 빈티지한 소리가 납니다. 예. 저는 원래 제가 팬더 커스텀샵에서 단 한 대의 기타를 만약에 산다면 저는 늘 항상 57이었거든요. 예. 블랙 색상의 57 메이플을 항상 사고 싶었는데 오늘 약간 생각이 바뀌었어요. 란도. 68 란도로 지금 약간 마음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그 전까지는 저의 원픽 57. 근데 란도도 며칠 지나면 다시 57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예. 오늘의 임팩트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드림 기타 중에 하나였던 57입니다. 네, 저희 57 바로 어제하고 지금 또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올해만 벌써 이제 이것까지 두 대까지 하면 57 다섯 대인데 뭐 선생님 뭐 줬던 한 줄평 다 그런 거였죠. 네. 진짜 좋죠. 누가 나 700만 빌려줘. 주저하지 마시고 700만 빌려주세요. 이게 무슨 한 줄평이 뭐 이래요. 네. 저는 미워할래도 미워할 수가 없다. 미너 브레 기타 뭐 57이 57 했다. 뭐 저도 뭐 이게 너무 좋으니까 딱히 뭐 할 말이 많지 않아서 57은 그냥 나왔을 때 여전히 좋네 오케이 하고 보내면 네. 되는 약간 그런 기타가 아닌가. 가장 믿음의 연도잖아요. 그렇죠. 57년도. 그리고 예전에 이제 컷샵에서만 만나볼 수 있지만 예전에 그냥 57 61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200만 원대로 살 수 있었을 때 네. 그때만 해도 57 진짜 이렇게까지 귀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역시나 57은 진짜 팬더의 단 하나의 연도만 꼽으라면 아마도 57이랑 62가 제일 많지 네. 않을까 생각이 들 만큼 검증에 검증이 된 연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7 그 투톤 버스트랑 62 빨간 거는 진짜 그냥 발에 채웠어요. 아, 맞아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았죠. 네. 근데 지금은 그게 그렇게 소중해지고 귀해졌어요. 네. 아 이럴 줄 몰랐어요. 정말 네. 5762가 그냥 발에 채이게 있을 그러니까요. 때가 좋았지. 네. 그렇습니다. 아, 57 스트랩 오늘 거 바로 스펙 한번 살펴볼게요. 짜잔. 754만 9천 원. 이제 700만 꽂아도 약간 모자라요. 네. 메이드 아니, 54만 원이 있으니까. 다 꽂아달라 그러면 너무 슬프잖아. 아 그런 거군요. 네. 아 54만 원은 내가 낸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700만 꽂으셔도 된답니다. 네.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 98.5, 무게는 3.33, 두께는 44+1, 12프레트 뜰레는 79mm입니다. 투피스 오프센터 심 엘더가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렐릭 처리돼 있죠. 네. 라커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고 넥은 리프트손입니다. 원피스 리프트손 메이플 넥에 57 스타일 소프트 V쉐입 넥. 이게 아주 특징적인 예. 스펙이죠. 네, 빈티지 스타일의 튜너 올라가 있고요. 너트는 본넛. 그리고 지판은 메이플 통입니다. 지판 공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21 네로톨 6105프렛. 예. 그리고 픽업 구성이 이렇게 돼 있죠. 텍사스 스페셜 브릿지, FET 50th 리버스 사운드 리버스 폴라리티 미들, 57 스트랫 넥. 원볼륨 투톤 5의 픽업 셀렉터에 커스텀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자, 57 픽업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들어도 반가운 소리. 네, 네. 가운데가 FET50 그냥. 텍사스 스페셜. 아, 좀 텍사스 스페셜하고 FET50하고 섞어서 나 매력적이죠? 아, 이거 주저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네. 오음역대 아 이 소리가 넘사벽이에요.
이 하프톤 2단 4단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4단 들어볼게요. 야. 아유, 오치를 예. 쓰는 이유죠. 마 잘고 쭉 한번 훑겠습니다. 이야. 자붕도 들라는 것 같아. 예. 자, 듀얼리스트고요. 와. 좋습니다. 아, 좋다. 좋습니다. 야, 어떻게 이거? 네, 역시 뭐 우리가 좋아하는 오칠 소리 그대로. 자, 2단. 이해가 돼요. 왜 데이비드 길모어 이렇게 붙어있는 사람들이 이게 오치를 치는지 다 부드럽고 아 뭐랄까 이펙트 빨도 좋고 우리 생각에 좋은 거지 여러분과의 의견과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가장 특징 가장 뭐랄까 그냥 빈티지의
아이콘 같은 아이콘 기타죠. 같은 네. 찌그러지면 돼. 하이게인이 왜 필요해? 하이게인은 참 안 나오긴 해요. 예. 좋습니다. 예. 블루스 한번 해볼게요. 예. 그냥 쳐준다 그냥. 이런 날 블루스는 또 오칠로 쳐주면 제맛이죠. 중간에 그 딜레이가 사족 같아서 껐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오칠 또 바로 어제하고 오늘 또 봐도 반갑네요. 네, 오늘 또 어처구니없는 한 줄평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타를 치면 이 반응을 하는데 보통 제가 자동 연주 시스템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예, 57가지 프레이즈가 내장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점 더 말이 안 되지고 있네요. 네. 이게 뭐 내장이 돼 있겠습니까? 샌더에서 네. 유일한 아이콘 기타 네. 유아기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하죠 아이콘. 네, 아이콘 57. 샌더 그럼 57. 하나 딱 꼽으라면 57이 57, 아닌가 네. 그런 생각. 샌더의 아이콘 하나만 꼽아봐 이랬는데 68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아무리 이번에 68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네.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역시 57 아닌가라는 57. 생각이 듭니다. 유일한 아이콘 기타 바로 스쿼드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7, 네.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82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2점. 평균 점수는 역시 82점. 네. 똑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과 똑같아요. 네. 네, 오늘 이렇게 57 먼저 하나 보셨고요. 다음 시간 57 하나 더 있습니다. 시리얼 바이 시리얼 기대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7시간의 커스텀샵 특별편. 지난 시간 촬영분부터 하면은 10개 연속 네. 팬더 커스텀샵이네요. 와, 10 커스텀샵 진짜 대단하다. 네, 마지막 한 대 남았습니다. 네. 57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와우! Wow.